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즈마블이 남기고 간 세 가지 떡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미즈마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미즈마블의 드라마가 약간 애매하고도 애매한 반응으로 종영되면서 남기고 간 떡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카말라와 브루노의 대화에서 벵글은 힘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일 뿐 그 능력 자체는 카말라에게서 나온다고 언급하죠. 이어 브루노는 카말라의 가족을 전부 확인해봤지만 가족 내에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카말라뿐이며 유전자가 특별한 돌연변이라며 언급합니다. Like a mutation. 여러분은 마블 돌연변이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역시나 대표적인 집단으로 엑스맨들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인휴먼즈라는 비인간 집단이 있습니다. 원작 속 카말라칸은 인휴먼즈에 가까운 인간이었는데 브루노와의 대화에서 돌연변이가 언급되면서 엑스맨 TV 시리즈의 메인 테마곡이 살짝 나오면서 사실상 드라마에서 언급된 돌연변이가 엑스맨을 의미하는 걸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 2의 지구 838의 일루미나티로 엑스맨의 리더 프로페서와 인휴먼즈의 왕 블랙볼트가 등장하였기에 추후 MCU에서 엑스맨과 인휴먼즈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죠. MCU는 데드풀3의 영화 제작화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엑스맨을 더 우선적으로 제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브루노와의 대화 이후 나키아가 등장하면서 슈아마를 먹으러 가자는 대화가 나옵니다. 슈아마는 어벤져스 1편 당시 어벤져스가 로키와 치타우리 군단을 해치우고 먹으러 간 음식이죠. 원작 속 미즈마블이 어벤져스에 소속되는 캐릭터인 걸 생각해보면 미즈마블이 영화에서도 어벤져스나 추후 MCU에서 준비하고 있을 영 어벤져스에 소속된다는 걸 암시해주는 것 같은 장면이네요. 미즈마블 6화 쿠키 영상으로 벵글의 힘이 작동되면서 카말라가 사라지게 되고 우주 어딘가에서 소환된 캡틴 마블이 등장하게 됩니다. 캡틴 마블은 자신의 사진, 포스터가 가득한 방에서 얼타는 표정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죠. 이건 2023년 7월에 개봉할 캡틴 마블 2편인 더 마블스에 대한 연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마블스엔 이미 카말라 칸의 등장이 확정되어 있으며 원작 속 미즈 마블은 캡틴 마블에 이어 2대 미즈 마블이 되는 중요한 캐릭터이므로 더 마블스에서 어떤 활약으로 등장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무엇보다 박서준 배우가 등장할 예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박서준이 맡을 배역으로 한국인 마블 캐릭터 아마데우스 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발 마동석의 길가메시 같은 비중 있는 캐릭터로 마블에서 쭉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즈 마블에서 나온 떡밥 세 가지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